두 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봉원 씨. 그냥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하고요. 저는 좀 차갑게 대하겠어요. 만옥 누나는 왜 저기 차갑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한 걸. 그렇게 당했어요, 언니? 그래요? 너무 당했죠. 뭘 당했어요? 이분이 네. 까탈스럽기가. 그렇긴 한데. 하늘을 찔러요. 진짜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위주로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옥 언니가 아셔야 될 게 까탈스럽긴 한데 그때 예전에 만옥 언니 여기 목 아팠을 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만났었거든요. 네. 예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정은 많지. 만옥 언니 아프다고. 왜요? 왜요? 생각나서 우시는 거예요? 오, 눈물이 많네, 언니. 근데 갑자기 왜 울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울어? 언니. 언니 괜찮아요? 진짜 우는 거예요? 누나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저번에도 눈물 많이 우시는 거예요? 가마. 언니 진짜 울었다. 언니 무서워요. 이게 언니. 나 이걸 어떻게 웃음으로 커버해야 해? 커버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셨어요? 옛날 생각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나 그때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좀 잘해주던 거야. 밥은? 밥 지금 먹고 저기 우리가 저기 포장을 해달라 그럴게요. 우리가 각자 잘해서 좀 드시고. 소화 안 될 것 같죠? 왜 보이는지 안 돼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 진심 마음. 뭐 우리 지금 부부 싸움이야? 진심 마음 있잖아. 진심 마음을 내가 느꼈다니까. 친구랑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또. 그렇죠.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근데 이거 막 누구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치요. 소문날까 봐. 네. 근데 난 또 옆에 있으니까 또 얘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괜찮은 거. 그거 수술을 똑 지나면 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이렇게 마음고생이 있었죠. 맞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고마웠죠. 병원도 같이 다녀주고. 운전은 얘가 하고 같이 다녀. 운전은 만옥 씨가 하고. 함께 있어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아무래도 이 환불은행 하는 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린 또 친구들 동생들이랑 하니까. 근데 이렇게 딱 친구가 또 좋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만한 분이 딱 매니저로 와서 서로 좋죠. 안 그래, 은비? 맞아요. 컴온! 왜? 좀 당황했어요. 얘는 지금 왜 울고 저러나. 그렇지. 완다리 같더니 막. 그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천옥이 언니 말은 잘 듣네. 그래. 언니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천옥 언니 말 잘 들어. 지금 은비가 입술을 꽉 깨무는데 되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게 뭔지 모르나 본데. 아직. 무서운 게 뭔지 모르나 본데. 아직. 예?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냐고요? 근데 천옥 씨. 네? 그 말을 놨다가 올렸다가 지금 어디? 네? 올리시면 저도 오르고. 올릴까요? 내리시면. 올릴까요, 내릴까요? 말씀을 하시면 그때 제가 답하겠습니다. 올릴까, 내릴까? 뭐, 마음대로 해.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러시든 볼까요? 하는 대로, 바로바로. 기분 따라 할게요. 예. 기분 따라. 오케이. 기분 따라 맞춤 응기응변으로. 근데.